고속 인도 사람이다. 올마이티 TV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보통 남자복이 없는 여자들의 관상을 보면 눈썹이 얇은 일자 눈썹이거나 너무 두껍고 진한 눈썹을 가지신 분들이 많으세요. 그런 분들은 얇은 눈썹은 수수한 느낌을 주긴 하는데 되게 소극적이다 보니까 소극적인 기운을 풍겨서 남자분들이랑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이렇게 되는 분들은 남자에게서도 떠나는 경우가 많죠. 그리고 두껍고 진한 눈썹을 가지신 분들은 좀 팔자가 세다. 그러다 보니까 생활력은 강하고 적극적이긴 하나 이런 경우는 남자들은 부담을 가지기 때문에 쉽게 접근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른 특징 같은 건 삼각형의 좁은 이마라 그러죠. 그리고 좁은 이마를 가지신 분들은 남자분들 보는 눈이 없다 보니까 남자분들을 만나긴 하는데 실패할 확률이 높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콧대는 높은데 콧망울이 좁다. 이런 분들은 자신의 감정과 결정을 자꾸 의심하고 믿지를 못해서 의심을 자꾸 하다 보니까 남자한테 확인하고 싶어 하죠. 그러다 보니까 자존감은 자꾸 낮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남자분들은 헤어질 확률이 높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눈꼬리에 점이나 상처가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성 문제로 구설수에 오를 확률이 높다. 그래서 그 점은 없는 게 좋고 눈꼬리 주변에 이렇게 지저분하신 분들이 계세요. 정리가 안 돼서. 근데 눈꼬리 부분은 그래서 깨끗하게 정리를 해주시면 남자 운이 좀 좋아진다라고 보실 수 있겠어요. 눈꼬리나 눈 위에 있는 점 아니면 상처 이런 것도 조금 가려줄 수 있으시면 가려주는 게 좋다라고. 네네네. 보통 눈 밑에 보면은 애교살이라 그러죠. 애교살 같은 경우는 눈 이렇게 꺼지면은 남편복이 없다. 남편복 점점 줄어든다고 얘기하거든요. 왜냐면 이게 이성운이다 보니까 이런 거 같은 경우는 화장으로 조금 보강을 하다 보면은 남편운이 좀 좋아질 수는 있어요. 하지만 너무 큰 기대는 하지 말아라. 자존감이 좀 낮으신 분들이 많아요. 나는 이래서 안 돼, 저래서 안 돼. 자존감이 낮다 보니까 남자분을 만나도 확인하고 싶어 하고 매달리고 징징거리는 경우가 많죠. 그러다 보면은 남자분들이 질려하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실패 확률이 높기 때문에 자신의 자존감을 높이고 자기 자신한테 자신감을 갖는 게 최고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요즘은 다이어트 하시는데 내 자신을 먼저 사랑해야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자존감을 높이고 자신을 사랑하는 게 최고라고 생각을 해요. 뭐 남자분이 없다고 이렇게 되게 막 속상해하시고 네. 막 그러신 분들한테 한마디. 네, 남자복이 없다고 자꾸 말로 입 밖으로 뱉으시는데 그러면 그래서 남자복은 없어지죠. 나는 남자복이 있고 나를 사랑해야 남자복이 있는 거니까 자신감을 가지시고 나를 먼저 사랑하시고 자존감을 높이신다면 좋은 남자분들 만날 수 있으시니까 화이팅.